그동안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잘 지냈나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권서방도 딸기 농사 잘 짓고 있고 선이도 둘째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축하해줘요. 우리 예주가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보면은 참 이뻐할 낀데. 우리 소희도 병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소희가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수진이 엄마, 지은네, 수인네, 상봉댁, 동네 아줌마들 모두 당신 얘기합니다. 성격이 좋아 친구들 만나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선희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선희 아빠 생각만 하면 가슴 저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애들하고 열심히 살 거예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주세요. 선희 아빠,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할게요. 선희 아빠 사랑해요. 제빵한 김탁구 재밌게 봤어, 주원아. 1박 2일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맛있는 거 많이 줄게. 홍덕자님이. 아유, 가슴 아프다. 아이고, 홍덕자님인가요? 네. 바로 선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요? 그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자,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시고, 네. 콕 집어서 지원 주원이를 씨라고 원하셨기 그랬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주원 씨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상품이 본인이 걸어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 예, 저기 주원 씨가 어머니 조금 마음이 좀 그러실 텐데, 좀힘좀 주고, 그리고 어머님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날 뻔해가지고. 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하다. 오늘도 뭐 물갈 하셨어요? 이분. 딸이에요. 아, 따님이시군요. 네. 진짜 좋아해요. 아, 정말요. 여기가 아니 여기가 이제 우리 애기 아빠고 네. 이제 여기 작은 딸, 큰딸 이렇게 삽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죽고 나서 마음이 많이 진짜 울적하고 막 그쵸. 그랬었는데 네. 또 내가 이제 물에 가서 작업하는 그런 뭐가 되다 보니까 물에 가서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 그렇죠. 뭐 크게 해드릴 순 없지만요. 그냥 뭐 제가 뭐 별거 아니지만. 손이 많이 거치죠. 네, 아니. 우리 진짜 많이 거치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우리 아저씨가 자상한 면세 이미 잔쟁이 많아갖고,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예, 오늘 많이는 못 잡고 좀 네. 잡았어요. 진짜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팀의 아줌마들한테는 내손 함부로 잡지 마라. 이제 뽀송뽀송해질게. 진짜 고마워요. 마지막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며느리. 세요. 베트남인이신. 제목, 편지.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한테 편지를 쓰죠. 후인 튀드엉입니다. 엄마 몸 건강히 잘 계신지요? 드엉이는 시어머님, 지민이 아빠, 지민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지민